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실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6월 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점령 지역에서의 경제, 정치,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마리우폴의 위생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량이나 식수의 문제도 계속 생기고 있어서 도시 내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러시아군은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 대한 여권을 제공하는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민과 기업가에게 가격을 정해두고 루브라로 사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러시아 루브라를 점령 지역 내에서 쓰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러 반군은 체포된 의용군 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러 반군은 이 3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6월 6일 러시아 흑해함대를 우크라이나 해안에서 100km 정도 밀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스크바함이 침몰해서 함대 반공에 한계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이로 인하여 크림반도와 헤르손에 있는 방공망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과장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지미니 섬의 방공 자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 S-300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종합해서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대한미사일로 인해서 러시아 해군의 활동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해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전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르키입니다. 하르키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지적인 전투만 있었고 양측 모두 방어선 강화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즈음입니다. 6월 6일에 러시아군은 도벤케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도벤케에 대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도벤케가 쉽게 뚫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도 포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추가로 리만 서쪽으로 진격을 시도했으며 시베르 도네츠강을 가로질러 슬로반스크로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베르 도네츠크의 상황이 상당히 난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6월 5일에는 친러 텔레그램과 세르이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의 말을 인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상당 부분 진척됐고 공적 외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6일에는 양측 모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고 우크라이나군이 화학공장의 산업지대에서 싸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의 상황이 상당히 난전이라 모든 오신트 정보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베로도네츠크 전투가 난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시가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간 단위로 점령적의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공격을 더 손쉽게 하기 위해 거의 모든 방향에서 진격을 시도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와 그 주변에서 러시아군이 포격을 확대한 것은 도시 자체 내에서 러시아군 작전을 지연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저지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에서도 지상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진격하고 있습니다. 포격, 공습은 다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죠. 다만 이들이 바흐무트 서쪽으로 진격하는 것은 격퇴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디브카에서도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친러 반군에 의하면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아브디브카에서 밀어내고 아브디브카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카미앙카의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H-20 고속도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20 고속도로는 슬로반스크로 향하는 고속도로여서 이 H-20 고속도로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을 크게 포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6일에 남부전선의 방어선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격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 국지적인 공세를 펼쳤으나 적극적 공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격퇴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